18라운드 승부예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승부예측 결과부터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죠. 또 시작해 점검을 해야 되나요?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봐보죠. 네. 일단은 지난번 경기는 주말 경기였죠? 그쵸, 지지난 경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지지난 주말 경기죠. 경기죠. 권태 씨가 일단 광주 승, 대구 승을 맞추면서 두 경기 적중을 했고, 제가 전북, 인천, 그다음에 제주강원의 무승부를 맞추면서 세 경기 적중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달아났네요, 제가. 네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권태 씨가 30%를 언제 넘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하네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아니,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뭐. 아니, 이걸 내가 예측한 거를 다시 분석을 해보자. 아, 그런 의미로. 그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죠. 내가 어디서 어떤 부분을 놓쳤지? 결과를 보면서 생각을 할 그리고 수 다음 있으니까. 라운드에도 잘 맞출 수 있고,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전북 울산. 솔직히, 전북 승 예상 못 했어요. 아하. 오케이, 이거는 내가 인정. 인정. 근데, 75분까지는 내가 맞았다. 그런 게내 어딨어. 감과 예측이 틀린 것도 아니다. 막판에 뒤집히고 이거는 생각해야죠. 아쉬웠다. 축구는 90분인데. 수원 삼성과 수원 FC. 수원 FC를 내가 뭐안 믿지만, 수원 삼성을 믿었으면 안 됐다. 그리고 제주 강원. 네, 이거는 제, 뭐, 어쩔 수 없다고 칩니다. 광주 포항.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댓글 다신 분. 이번 주에 저, 이게 또 극장성인데. 보시죠. 대전 인천. 뭐, 이것도 할말 없습니다. 이거는 할말 그쵸. 없고. 대구 서울. 제가 갔기 때문에 이겼다. 저못 갔어요, 이번에. 맞다. 직관 간다고 하지 않았잖아. 근데 빨리 매진이 되는 바람에 표를 못 구해가지고 못 갔는데, 다음 대구 경기가 있으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 먼저 선 예약해서. 그때 댓글 보니까 권태 씨한테 막 사진 찍어도 되나? 이런 댓글도 있던데. 물론이죠. 저야 영광이죠. 뭐, 제가 뭐, 저 알아봐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혹시나 다들 팬으로서 아시면 이제 그냥. 뭐, 그리고 아마, 그때 약속을 했잖아요. 솔직히 그거 얻어먹으려고 저랑 사진 찍는 거지. 뭐, 굳이 뭐, 내가 누구라고 뭐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소소한 이벤트죠. 그렇죠. 권태를 찾아라. 좀큰 이벤트를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작은 이벤트만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대구 경기장 가면 대구 유니폼을 안 입습니다, 잘. 저는. 왜냐면 그 전날에 때리고 가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죠? 사고 칠까봐? 아니, 저 때리고 가니 눈 뜨자마자 머리만 감고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유니폼 챙길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권태 씨는 어디서든 눈에 띌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 그렇긴 상체가 하더라고요. 좋아서. 왜냐면 제 동생들도 이제 경기장에 가면 경기장 왔어요면 왔는데 저기 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사진 찍고. 멀리서부터 보이니까. 네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게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그세 명이 쪼르르 앉으면 저 사람들이구나. 그게 딱 보여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파에서 한번 권태 씨 그렇죠. 발견하면은 같이 가시죠. 네, 내려가죠, 대구. 네네. 근데 저 아는 경기는 안갈 거예요. 오라고도 안 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승부 예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8라운드 경기죠. 이제 주말 경기인데. MH 전 마지막 경기죠. 그쵸. 아주 재밌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경기는 대구와 수원 FC가 만납니다. 대구는 일단 전북에게 지면서 상승세가 한불 꺾였고, 수원 FC 역시도 울산에게 패배하면서 연승에는 실패를 했죠. 최근 5경기 상대 전적은 대구 기준으로 1승 3무 1패입니다. 올해 첫 맞대결은 수원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대구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어우, 좋아요. 수원 FC는 1승 4패. 저는 뭐 과감하게 대구 승이죠. 대구 승이죠? 오히려 수원 FC 경기전 때 대구가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왜냐면 수원 FC가 달려들 거다. 이거 좀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에 FC가 지키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왠지 골 많이 날것 같아요. 이게 최근 5경기 상대 전적이 1승 3무 1패다 보니까 무승부가 맞네? 그래서 전 무승부 하겠습니다. 기록을 단순하게 가야 돼요. 보겠다. 단순하게 근데 원래 가야 돼요. 캐리그는 무승부가 정배예요. 아이, 뭘또 정배야, 또. 정말요? 무승부, 다 무승부예요, 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승부 예측이 아니죠. 승부는 갈라야 되니까. 대구 알겠습니다. 승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가겠습니다. 자, 울산과 제주 만납니다. 울산은 이제 수원 FC를 잡고 최근 두 경기 무승에서 벗어났죠. 제주는 포항에게 패하면서 8경기 무패행진이 깨졌습니다. 최근 5경기 상대 전적 울산 기준 3승 1무 1패. 올해 첫 맞대결도 울산이 3대1로 이겼습니다. 제주 홈에서. 울산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제주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입니다. 무난히, 아무래도 이거는
같이 손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울산 네. 홈에서는 아무래도 울산을 가는 게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리 제주라 해도 네. 제주 최근 성적도 안 좋고 그 제주 이번 경기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제주는 이제 슬슬 여름이 좀 고비가 올 수 있다. 예. 그, 사실상 지금이 여름이죠. 그렇죠. 이제 그 네. 시작이 아마 이런 울산과의 경기, 그러니까 포항한테 졌고 또 울산한테 고전하면서 좀 어려운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어, 그러면 제주는 이제 화요일날 포항 경기 후에 제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겠네요. 그러겠죠. 예, 동선, 그것도 변수긴 하네. 예, 동선은 괜찮죠. 예. 울산은 수원을 갔다가 내려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도 울산승이요. 네, 저도 울산승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전과 강주 승격팀끼리 만납니다. 대전은 강원을 잡으면서 4경기 무패에서 벗어났고요. 광주는 3연승 중입니다. 최근 5경기 상대 전적은 대전 기준으로 3무 2패. 올해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광주 오면서 0대0 무승부였죠. 네. 0대0이 좀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는 경기였죠. 대전은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광주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입니다. 먼저 예상하시죠. 저는 광주승이요. 광주승. 네. 광주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챙길 것이다. 최근에 그 상승세 분위기에다가 그다음에 대전의 대전에게 강했던 면모까지 합쳐지면 광주가 못 이길 이유가 없다. 저는 오케이 무 갑니다. 어? 대전승이 아니라 무 갑니다. 오. 아무래도 광주가 너무 상승세고 뭐 대전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광주를 꺾기에는 조금 힘이 딸리지 않을까. 그래도 동점골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재밌었기 때문에 둘 다 약간 빠꾸가 없는. 혹시 동시간 때 열리나요? 모르죠. 아, 딱 끝나고 가네요. 와, 이번 주말 하루 종일 축구만 보겠네요. 축구만 보겠네요, 이번 주. 네. 그렇습니다. 그 마무리가 대전 광주기 토요일 마지막 네네. 경기가 대전 광주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축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강원과 전북이 만납니다. 여전히 이제 부진에서 빠져나오고 있진 못하죠, 강원이. 전북은 최근 흐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 기준으로 2승 1무 2패, 최근 5경기 상대 전적. 오,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최근 5경기 상대 전적이 2승 1무 2패인데, 올해 첫 맞대결은 전북 홈에서 강원의 1대0 승리였죠. 네. 오, 아, 맞네. 강원이 전북 상대로 은근히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최근 5경기 기세는 2무 3패, 강원 2무 3패고 전북은 3승 1무 1패입니다. 너무 상반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전북 승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거 뭔가 승부수 가야 될 그렇죠. 경기다. 저도 왠지 네. 그럴 것 같은데. 왠지 온다 이거. 그래서 저는 전북 승이요. 원래 지금 아, 본인의 아까, 생각과 반대로. 아까 제가 리뷰에서도 처음에 제가 말을 했잖아요. 네. 솔직히 제 마음은 무승부를 너무 하고 싶어요. 네네네. 근데 전북승 하겠다. 저는 그러면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말이 되죠. 왜냐면 반대로 가야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무는 반대가 아니니까. 마음이 시키는 거 반대로 가야죠. 그래서 제 마음은 솔직히 지금 전북 계속 무거든요. 아 그러면 무 가세요. 무의 아니요. 반대는 무죠. 전북 가겠습니다. 저는 허허 강원 가겠습니다. 강원을 가시겠다. 네. 승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왜 뭐, 아니 어딜 믿고 그 강원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강원이 최근에 두 경기가 어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그 이게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 전북을 상대로 은근히 경기력이 괜찮았고 그리고 강원의 홈 경기고 전북이 이제 새 감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감독 김두현 감독 대행가 이제 마지막인데 어 제가 그 말을 하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왜 레임덕이라고 그러죠 정치에서는 이게 떠나는 감독 밑에서. 살짝 아,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죠. 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그냥. 왜냐, 김상식 전 감독이 있을 때 그 분위기를 바꿔주고 상승세를 타게 해준 게 김두현. 아, 물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마무리도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근데 이제 또 A 매치가 곧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북 선수들도 대구 A 매치를 가요. 그렇게 또 마음이 떠 있다. 아니다. 이미 파주에 가 있다. 마음이. 아니다. 전북승이다. 네. 이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강원승, 건태씨가 전북승.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과 포항이 만나네요. 서울은 최근에 조금 불안하죠. 포항은 여전히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5경기 상대 전적은 서울 기준으로 3승 2무입니다. 서울이 3승인 거죠. 그렇죠. 올해 첫 맞대결에서는 포항 홈에서 1대1 무승부였고 안익수 감독이 김기동이 강했어요. 네, 이게 변수입니다. 최근 5경기 서울은 1승 2무 2패. 포항은 3승 1무 1패입니다. 저는 이 경기가 솔직히 어렵네요. 제일 어렵죠, 이 경기가 사실.
자, 제 마음이 지금 시키고 있어요. 네네. 마음은 포항 승입니다. 네. 그럼 서울 가겠네. 예, 서울 가겠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걸 반대로 간다. 네, 포항 승입니다, 마음은. 아, 그때 또 댓글 다시면 또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기도하면서 봐야겠네요. 포항팬이셨네, 예, 그분이. 포항 팬이셨을 거예요. 예, 광주 발긴다고? 축구 볼줄 모르네. 광주 이겼죠? 아니, 한이 많이 예. 맺히셨나 봐요. 아니, 아니, 아니. 몇한 번을. 맺힌다는 게 아니고, 너무, 아니,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원래 축구 팬들은 이제 축구 경기장 안에서는 서로 욕하고 놀리고, 그쵸. 끝날 때는, 아, 재밌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진정한 축구 팬들 아닌가. 저는 서울이 끌리긴 하는데, 김기동 감독이 그래도 이번에는 허무하게 지진 않으면서, 지진 않을 거다. 최근에 서울이 좀 경기력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도 대표급 선수들도 많이 있다. 또 아, 마음이 떴다. 왜 대표팀들이 다 마음이 뜬다고 다 생각하죠? 봐주러 가 있다. 근데 나쁜 생각 아니에요? 그냥 내 피셜이야. 아, 네네. 그래서 전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예, 아, 포항승까지는 포항, 아, 아니고, 승은 아니고. 예, 무승부. 그래도 어려운 원정길이 될 것이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수원과 인천이에요. 최근에 좀두팀 흐름이 좀 희한합니다. 수원이 패가 많고요. 인천이 무가 많습니다. 제가 말했죠. 무 한번 캐면 잘 캔다니까요. 수원은 최근 5경기 1승 4패, 인천은 최근 5경기 1승 4무예요. 두 팀의 최근 상대 전적은 2승 2무 1패, 수원 기준입니다. 올해 첫 맞대결은 인천 원정에서 수원이 1대 0 승리를 거뒀죠. 허허. 이게 그 저기 잘리고 나서 아, 최성용 그렇죠. 감독 때비 오는 날 이기재 결승골 아, 그 원더골. 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참나전 이게 좀 어렵네요. 제 마음은 네. 인천입니다. 아, 그 수원이네요. 아니요. 무승부 갑니다. 무승부요. 최근 무승부도 이어간다. 네. 제가 말했잖아요. 무승부를 한번 캐면 정말 잘 캔다. 우리가 봤다. 인천 지금 벌써 무승부 7개거든요. 네. 일단 10개 이상은 캘수 있다. 올 시즌. 아, 허정무가 에. 들어온다. 아마 대구가 12개까지 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개, 13개 정도. 아직 캘무 많다. 무 가겠습니다. 저는 그럼 반대로 인천은 최근 무가 많잖아요. 네네. 수원은 최근 패가 많고 그렇죠. 둘다 끊어진다 이제. 어허. 수원승. 수원승. 그럼 좀 이게 최근 5경기 적어놓은 거 예. 보면 좀 재밌네요. 인천이 무승부를 하면 승승, 아, 무무승무수, 아, 그쵸. 무무승무무. 네. 수원이 승리하면 승패패패패패에서 패패패패패승으로. 그쵸. 어허. 그, 그러니까 패 4개가 끊기고, 다시 승은 올리고 다시 승을 4연패 올린다. 한다. 이건 아니고. 아니, 아까 90, 한 문장을, 한 페이지를 수원 까는 거. 물론 문제가 많지만, 그 네네. 수비라인 문제가 많지만, 수원을 그렇게 대책에 까놓고 지금 수원승을. 자, 이제 홈에서, 예. 또 빅보드니까 또 많이 올거 아니에요? 올까요? 그래도 뭐 네네. 아, 주말이니까, 수원이니까. 수원이니까 MH 마지막 경기도 하고. 많이 온다고 하면 또그 앞에서는 설왕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빡세게 뛰어야 되기 때문에 또 반등의 흐름을 또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그렇습니다. 봅니다. 자, 저는 수원승, 그 대신은 무! 무승부 네. 예측을 했습니다. 저 예측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구와 수원FC 경기, 건태 씨가 대구승, 제가 무승부 예측했고요. 울산과 제주는 저희 둘다 울산이고요. 울산승이죠. 대전과 광주는 건대 씨가 무승부, 제가 광주 승을 예측했고요. 강원과 전북 갈렸습니다. 건태 씨 전북, 제가 강원입니다. 서울과 포항, 건태 씨가 무승부였나요? 서울이었죠. 서울이었나요? 아, 네. 서울이었고 제가 무승부였죠. 그렇죠. 수원과 인천은 건대 씨가 무승부, 제가 수원승. 수원승입니다. 이번 라운드 결과가 저는 조금 예상돼요? 예, 좀 보입니다. 저희가 제가 좀 30%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절대 안 넘죠. 넘으면 어떡하시나요? 넘으면은 뭐 넘을 거지 뭐. 30% 내가 넘을 수 있나요? 만약에 한 4경기를 맞추면? 12. 36경기 중에 30%면 12경기에 맞춰야 되니까. 아, 33%다, 12경기면. 그러면 딱 맞네요. 4경기만 맞추면. 그쵸. 4경기 맞추면 33%가 되네요. 오케이. 자,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최소한 3개는 그래도. 아, 3개를 맞춘다고요? 지금까지 계속 한 3개 정도 맞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맞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제 시도를 해봤잖아요. 네. 마음을 시키는 대로 반대로. 네네. 만약에, 효과를 본다. 아니요, 이번 주다 빨간불 뜬다.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 지금까지 마음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분석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제 마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하신 거예요?
분석했죠. 네. 많이 분석했, 많이 고민하고 많이 분석했어요. 제가 한번 1화를 말씀드리면 그 프랑스 FA컵 네. 있었거든요. 네. 이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 1부 리그 20팀과 네. 4부 리그 몇인지도 몰라요. 네. 경기를 보고 이제 친구들과 내기를 하는데 무조건 그래도 1부 리그다. 프로 선수 리그 아니냐. 네. 졌습니다. 1등인가 2등을 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제가 건방꿀이라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건방꿀을 여기서도 많이 보여주시고. 아, 근데 8개로 맞췄잖아요. 22개를 틀리셨잖아요. 아니죠. 한, 그렇게 불리려면 한 2개 정도만 맞췄어야 되지 않나.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 축구를, 뭐, 그 캐릭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2개만 맞췄다고 하면. 캐릭은 솔직히 봐도 잘 못 맞춰요. 30개 중에 2개는 좀. 저는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네. 왜 이렇게 구사리도 주시죠? 아, 지난주에도 이제 시작이라고 했던 것 같아서.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어. 네. 이제 시작한 지 이제 2주 됐어요. 아. 2주 됐는데 2개 맞췄잖아요. 네. 이번 주에 3개 맞추고, 그 다음 4개 맞추고. 뭐 다 맞추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는 30% 이상으로만 좀 빨리 끌어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갈게요. 그래야 좀 치열하게 좀 경쟁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대우사람 아닙니까? 네네네. 여름 안에. 아, 여름에 강하다. 35% 이상 갑니다. 또 40% 이상이라고도 호기롭게 안 하네요. 35%. 네네. 왜냐? 네. 당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의 경쟁 구도를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자, 일단 이번 18라운드 승부 예측도 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금요일로 올라가나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목요일 녹화 중이니까 아. 금요일에 두 편 다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제가 재미로 U20 월드컵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아, U20 월드컵 진작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네네. 한번 해보죠. 오늘 새벽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아까 리뷰 때 살짝 얘기하고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미 지났으니까. 네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때 광화문 가시나요? 그 5시에 어떤 미친놈이 광화문을 가요. 미친놈 가시는 분은 그럼 뭡니까? 아, 그러니까. 축구에 미친 사람만 가는 거죠. 저는 그 정도로 미치진 않아가지고. 아, 축구에 정말 열정적인 분들. 방금 큰일 날 뻔했어요. 축구에 미쳐있다고. 미친놈이라니요. 아니죠. 축구에 미쳐있는 사람들. 네. 출근하기 전에. 네. 그래도 재미삼아. 네. 네. 그래도 가면서 네. 파이팅 정도는 그쵸. 건네고 가시지 않을까. 좀 당황하신 것 같네요. 아니, 진짜 광화문 한대요, 이번에. 해요, 6시에. 6시에? 아, 6시에? 네, 6시에 광화문에서 거리가 뭐 중결승이잖아요. 그쵸. 중결승이죠. 대회 연속 고군데 새벽 5시는 근데 열정이 우리를 막을 소냐. 아, 그쵸. 건대씨 가시나요? 당신 러시아 월드컵 때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아니죠? 아니, 건대씨 가세요 근데? 그쵸. 왜냐면 제가 그때 출근이라. 네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18라운드 승부 측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18라운드 리뷰죠. 그렇죠. 네, 18라운드 리뷰로 예, 6월 A매치 전 예, 마지막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또 공지를 하자면 이번 A매치 기간 때 전반기 결산 저희 둘이 또 전반기 결산하는 촬영분을 하나 따서 한번 또 전반기 결산 결산이라기보단 그냥 정리?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반기, 전반기 정리 자, 18라운드 리뷰에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고요. 건대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